안녕하세요. 2023년 11월 3일 금요일 아침 7시 33분 불금봉 장전 뉴스 시간입니다. 불금봉 밴드를 찾고자 하시는 분은요, 밴드 전체 검색란에 불금봉이라고 검색하셔서 실명으로 가입하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요즘 시장장이 하락장으로 상당히 좋지 않은데, 어젯밤에 뉴욕 증시가 빨간불로 이렇게 오랜만에 환호를 하면서 빨갛게 올라왔습니다. 미국의 금리 인상이 종료됐다는 뭐 이런 기대감, 이런 것들이 그저께부터 조금씩 시장에 뉴스로 나오고 있는데요. 11월 FOMC 정례 회의 이후에 미국의 금리 인상이 사실상 종료가 됐다, 뭐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FED의 이런 기준금리 동결, 추가 인상 가능성을 열어두긴 했지만은 아무래도 금리 인상이 사실상 종결된 게 아니냐, 종료된 게 아니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10년물 국채 금리가 4.66%를 기록해가지고 지금 조금은 많이 떨어졌습니다. 5%대까지 올르던 10년물 국채 금리가 이렇게 며칠 사이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고요. 최고치를 경신하던 5%를 돌파하던 이런 그 모습에서 많이 밀려 있습니다. 연준의 금리 인상 관련해 가지고 가능성이 크게 줄어들면서 앞으로 이런 금리가 동결 내지는 하락 쪽으로 가지 않을까 뭐 이렇게 종료됐다는 상황으로 좀 얘기가 되고 있어서 시장 분위기는 좋지만은 지금 전쟁의 공포, 이스라엘, 팔레스타인과 또 그리고 우크라이나, 러시아의 이런 그 전쟁이 지구 두 곳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악재가 산재하고 고금리, 고환율, 고물가 쓰리고의 파고를 넘기에는 아직까지는 악재가 산재한 가운데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오늘 국회 예결위에서 경제부처 예산안 심사를 할 가능 이 심사를 하려고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처리 시한, 예산 처리 시한이 지금 12월 2일이니까 약한달 정도 지금 남은 상황인데요. 아무튼 법정 시한이 12월 2일까지 전체 회의를 거쳐가지고 이렇게 그 심사 의결 할수 있도록 또 한번 지켜봐야 될 상황입니다. 국민의힘이 지금 김포 메가시티 서울 발표하면서 또 지금 1호 의안으로 이준석하고 홍준표 징계 취소권을 지금 1호 안건으로 확정해가지고 발표하고 2호 의안으로 국회의원의 세비 또 인원수 불체포특권 그리고 지역구에서 삼선 초과 연임금지 뭐 이런 것들을 지금 2호 안건으로 내놓고 있는데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걸 반대하기에는 굉장히 기득권이다 해가지고 어려운 상황이 아닐까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아무튼 지금 현재 옛날에 혁신위를 이끌었던 최재형 의원이 참석해가지고 지금 특강을 할 예정인데요. 오늘 국회에서 2차 회의를 열고 국민의힘이 2호 안건을 논의하는 이런 시간을 갖는다 이렇게 뉴스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남현희 전 청조 사건 사기 혐의로 전 청조가 오늘 영장 실질 심사 받으면서 구속의 갈림길에 있는데요. 뭐 구속될 가능성이 뭐 굉장히 많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아무튼 사기 규모가 한 19억 정도 된다 그러는데 요즘 IM 실내예요 그러면서 새로운 용어, 새로운 신조어도 만들고 있는 전 청조. 아무튼 남현희 씨의 공범 의혹 재차 부인하고 있지만은 아무튼 서로 굉장히 시끄러운 관계가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군이 지금 이 가자 지구의 가자 시티 북부 쪽에 있는 실질적인 가자의 수도에 해당하는 여기를 지금 포위 완료를 한 상태고요. 포대 공격을 하고 있고 아무튼 가자 시티를 통해 가지고 지상전을 지금 벌이고 있는데 여기에 모든 전쟁의 2단계를 지금 선언하고 있는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지금 현재 지상전에 본격적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작전이 확대되면서 이란이 개입하든지 시리아가 개입하든지 뭔가 변동수가 좀 생기지 않을까 뭐 이런
상황으로 되고 있습니다. 지금 날씨가 18도인데요. 11월 들어가지고 어제 같은 경우에 뭐 거의 29도까지 올라간 지역도 있었는데 현재 지금 18도입니다. 11월 날씨치고는 정말 따뜻한 날씨인데요. 오늘 조금 중부지방에 돌풍, 천둥 소식이 있습니다. 비가 오고 나면은 주말 이후에 아마 기온이 1도, 0도 밑으로 떨어질 것 같은데요. 비가 온 이후에 이제 겨울, 초겨울 날씨를 되찾을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시장에 김포 관련해 가지고 가장 큰 이슈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 주변의 경기도의 인접, 서울의 인접 도시들도 검토를 해달라 계속해서 지금 나오고 있고요. 더불어민주당 야권에서는 5호선 연장부터 추진하라 그러면서 메가 시티 서울과 관련된 내용에 아직 찬반에 관련된 언급이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지금 국민의힘이 수도권 위기론을 돌파하기 위한 반전으로서 지금 현재 김포의 서울 편입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요. 고양이라든가 또 하남시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적극 또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민심 여론 돌리기 이런 것들이 김포 문제가 좀 크게 지금 현재 메가시티 서울론으로 인해 가지고 굉장히 큰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아무튼 60년 만에 도시 대확장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김포가 편입되기 위해서는 뭐 내년 총선에 수도권 민심을 잡아가지고 국민의힘이 다수당이 돼야 될것 같은데요.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이 국민의힘에서 아주 강력한 카드를 꺼내놓은 거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과천도 그렇고요. 구리, 광명, 하남, 부천, 성남, 고양, 뭐 서울의 다른 인접 도시도 가능성을 전부 열어두고 있기 때문에 이 파급 효과가 엄청 클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포 관련된 이런 관련주들도 좀 움직일 가능성이 있고 이런 것들이 결국은 나중에 뭐이 관할구역 변경 법안을 제출하게 되면 입법 추진하는 절차를 얘기하는 겁니다. 주민 투표를 할 거고요. 여기서 국회 의결을 할 것이고 통과한다 그러면 법안 의결을 할 것이고요. 그렇다 그러면은 이제 국무회의 의결을 해가지고 공포하는 이런 4단계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 뭐 김포 서울 편입 추진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편입론이 지금 급부상되면서 여론이 지금 들끓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 서울이 이 굉장히 오랫동안 그냥 서울 메가 시티로서 역할을 그냥 하고 있었는데 인접 도시들이 거의 서울과 맞붙어 있어서 생활권이 서울의 하나로 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서울에 편입된다 그러면은 완전히 메가시티 서울이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5호선을 연장하라 그러면서 여권을 또 압박하고 여론을 지금 돌리려고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지금 우세한 이 국민의힘의 여론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서울 구상, 여러 가지 또 정면 돌파해야 하는 더불어민주당에 고민이 생긴 거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오늘 금요일인데요. 지금 뉴욕 증시가 조금 올라오고 있고 어제 우리 시장 상황도 다른 때보다는 상당히 좋았습니다. 갭 상승을 해가지고 껑충 뛰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많이 갑작스럽게 올랐는데요. 거의 뭐 4%대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이 기세를 안고 계속 올라갈 수 있을지 지켜봐야 되겠지만 아직까지는 시장에 이런 호재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지금 뉴욕 시장의 금리 인상 동결과 맞물려서 조금 움직임이 있지만은 아직까지는 그 여력이 쉽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전반적으로 증시 주변 이런 그 상황도 별로 그렇게 주변 자금들이 크게 올라오지 않고 있고요.
지금 46조로 떡 떨어진 고객예탁금이 요지부동으로 더 이상 금액이 증가하지 않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일단 관심주 두 종목은 제가 말씀을 좀 드려야 될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아침에 이 들어오는 수급, 돈, 뭐 이런 예상 체결가 이런 거를 보고 별로 이렇게 반응과 움직임이 없다 그러면 오늘 매매를 조금 중단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우리 기술 투자하고요, GSE 두 종목 관심 있게 지금 보고 있는 관심주입니다. 일단은 반도체가 조금 움직임이 있어가지고 어제 테마로 좀 움직임 가능성이 있는데요. 삼성전자가 이와 같이 크게 지수 따라가지고 갭 상승하면서 69,700원, 7만원대까지 밀고 올려가려고 하다 조금 안착을 못했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좀 강세를 보이고 있어서 이 영향으로 이렇게 움직임이 있는데요. 반도체와 2차전지 이렇게 대형주 중심으로 해서요. 2차전지주가 조금 반등을 하면서 에코프로라든가 에코프로 비엠 같은 이런 종목들이 연일 떨어지다가 살짝 반등을 한 이런 상황입니다. 드론과 관련해서도요, 미국이 중국산 드론 구매 금지 이런 그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네온테크 같은 종목들이 이 드론 관련주인데요. 지금 조금 반등이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의료 AI와 관련해 가지고 루닛이라든가 뭐 이런 의료 AI 관련주들이 지수 반등을 어제 하면서 살짝 상승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뭐 비만 관련주들도 조금 움직이긴 있는데요. 동은 나우텍 같은 종목들 살짝 움직이고 있고 반도체 관련해 가지고는 제주 반도체가 크게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로봇과 관련해 가지고도 지금 두산 로보틱스 같은 이런 종목들 살짝 반등은 하지만은 그 힘이 약해서 아직까지는 테마로 크게 형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제 지수 반등에도 불구하고 테마들이 형성되지 않고 있고요. 반도체 2차전지 관련주에만 조금 빨간불이 들어왔지만은 그 상승폭이 아직까지는 크지 않습니다. 연일 이렇게 떨어지던 주가가 살짝 지금 브레이크가 걸려서 반등을 도모하고 있지만은 오늘 주말 금요일을 맞이해 가지고 크게 올라갈 만한 요소, 호재성 뉴스 뭐 이런 것들은 거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한주 마무리 오늘 금요일 날잘 하시고요. 저와 함께 또 화이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